와, 젊다 젊어. MT 때 그렇게 마셔놓고 며칠 만에 또 술이 들어가? 부지런히 마셔야지. 이러려고 고딩 때 죽어라 공부한 거 아니야, 짠! 네, 저기 하면 올 때는 당첨되지. 네, 여기에 편하게 앉아주시면 돼요. 감사합니다. 네,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주문해주세요. 네. 응? 현주야! 현주야, 자! 야! 야! 연락을 왜 자꾸 씹냐고! 집에 확 쳐들어갈까 보다. 그냥 가자, 어? 계산하고 있을 테니까 나와, 어? 뭐야? 언제 자리 바꿨어? 저 자리 너무 더워서. 아, 덥다. 아이씨, 어떡해. 어떡해? 나 취했나? 내 볼 빨갛지? 취했으면 들어가든가. 그 정도는 아니고. 왜 저래? 써. 취했다면서 왜 마시냐? 아, 근데 현규는 왜 안 오는 거야? 저기 선재야. 어? 근데 너 곧 휴학하고 미국 가는 거 진짜야? 하, 소문이 벌써 났나 보네. 있잖아, 나도 교환학생 신청해서 너 따라갈까? 네가 날 왜 따라? 눈치 없긴. 내가 너 좋아하잖아. 선재야, 우리 사귈래? 왜? 넌 나 싫어? 넌 내가 그렇게 싫냐? 나랑 마주치기도 싫어서 이러는 거냐고. 그러니까 잔소리 내렸고 내가 우회전을 했는데 또 그런. 미안, 우리가 방해했지? 방해? 아, 뭐가? 야, 딴 데 아니야? 어, 그래 딴 데 가. 근데 어디서 뭔 소리 나지 않나? 뭐야, 저 쓰레기 씨. 김설! 저거 치운다! 야, 씨. 야! 야! 방금 민솔 맞지? 쟤 어떡하냐? 테이블 밑에서 너랑 다이랑 키스하는 거 딱 봤겠네. 키스라니? 아니야? 뭐냐? 그게 속눈썹 붙었길래. 최전이고 우회전이고 그렇게 보였어? 어, 각도가 딱. 아니면 완전 오해한 거네. 쟤 상처받고 우는 거 아니야? 야, 상처를 왜 받아. 임솔 나한테 관심도 없어. 에? 난 걔가 너 좋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? 작년에 너 어깨 다쳤다는 소리에 세상 무너진 것처럼 울면서 뛰어가길래. 오해다. 너만 그렇게 생각해. 내 촉이 맞다니까? 아니면 왜 테이블 밑에서 못 나오고 그러고 있었겠냐? 아마 지금 속으로 엄청 질투하고 있을걸? 질투? 내가 첫사랑이라더니! 아무나 잘만 만나는구만. 10년 넘게 못 잊기는 무슨. 아무 여자한테나 이 입술을 내주고 말이야. 어? 내주다니! 현주 그게 들리는 걸 어떡하냐! 들이댄다고 받아주면 어쩌냐고. 어? 싫어요! 안 돼요! 그 말 못해? 좋으니까 받아줘놓고는. 미안. 너 맞지? 나 아니야. 오빠가 술 취해서 발버둥 치다가 그런 건데? 그거 말고 아까 술집에서 휴지통 쓰고 뛰어나간 사람. 너 아니야?
아닌데? 맞는데? 절대 아닌데? 혹시 봤어? 아니, 눈 꾹 감고 있어서 못 봤어. 키스하는 거 훔쳐보는 취미 없거든. 봤네. 아마 지금 속으로 엄청 질투하고 있을걸? 갈게. 기분이 어때? 어? 아무렇지도 않아? 뭐가? 화 안 나냐고. 내가 여자랑 키스하는 거 봐도. 내가 화낼 게 뭐 있어. 그럼 넌 내가 멀리 떠난다는데도 정말 괜찮아? 하루라도 더 빨리 보내버리고 싶은 만큼? 그래, 알았어.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자. 시간 여행이고 뭐고 난 다 모르겠고, 네가 어느 시간에서 왔건 하나도 안 중요해. 나한테는 과거의 너나 미래의 너나 다 똑같이 너니까. 근데 넌? 네가 살아온 모든 시간 속에서 나를 좋아했던 넌 없어? 단 한순간도 없었어? 널 좋아할 자격이 없어. 응, 없어. 숨길 수 없는 그리움, 너를 그리다 지쳐 잠든 이 밤, 깊게 잠긴 그 목소리, 잊혀지지 않는 너의 흔적들. 잠시라도 멈출 수 있다면 그대로 널 안아줄 텐데. 하루 종일 너를 그리워. 언젠가 널 다시 만나게 되면 말하고 싶었어. 나도 너 좋아했다고, 보고 싶었다고. 정말 정말 간절하게 보고 싶었어, 선재야. 현주 얘는 어디 간 거야? 야, 대박! 남친이 꽃 들고 왔나 봐! 뭐야, 왜 이렇게 잘생겼어? 야, 우리 학교에 저런 얼굴이 있었냐? 너 여기 어떻게... 야, 여긴 왜 왔어? 네가 가져간 팬티 받으러. 너 일로 와. 아, 어디 가. 아, 네 말 믿어줄게. 말해봐. 올해 한국 시리즈 우승 어디 가해? 기억 안 나거든. 그리고 알아도 말 못해. 아, 그럼 뭘 보고 믿으라는 건데? 믿든 안 믿든 그건 네 자유인데, 제발 15년 동안 내 말 잘 기억하고 있다가 김영사님한테 꼭 전해줘. 누구 하나 구한다 생각하고. 응? 혹시 미래 류선재한테 무슨 일 생겨? 크게 다치거나 그래? 미래에 일어날 일 말 못한다고 했잖아. 근데 너 전남친한테 다른 놈 지켜달란 부탁을 하냐? 그 사람 질투나게. 저거 아주 숨쉬듯이 플러팅을 해대요. 의유 바람둥이. 근데 동네가 좀 어둡긴 하네. 자, 잡아. 뭔 손을 잡아. 손 말고 이거라도 잡고 가라고. 아, 장난 그만하고 가라고 좀. 어디까지 쫓아오려 그러니? 집 앞까지 데려다 줄게. 그놈 아직 안 잡혔다며. 아, 또 찾아오면 어떡해. 괜찮아, 아직은 아니야. 아직은? 어, 엄마. 뭐? 너 왜 이제 와? 이게 뭐 하는 거야? 그치. 어머, 이게 누구야? 우리 소리 전 남친 태성군. 안녕하세요.
저번엔 물난리, 이번엔 물난리. 어떻게 우리 집 난리 날 때마다 얼굴 보네. 아유 좋아. 아 저 손주가 미치고 부르붓고 있는 건데. 혜미가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데리고 왔어. 언니. 그럼 물난리 나게 냅두냐? 좋아. 저번에 수도관 고쳐준 김씨 아저씨 데리러 금이가 갔으니까 좀만 버티면 돼. 아 찍어. 그래도 그렇지 미치겠네. 저기 내가 할게 이리 줘. 됐어. 너 이 눈기집애 엄마 팔 아픈 건 안 보이냐? 네가 해. 제가 할게요. 아 그래 주겠나 대성군. 시간 좀 되나? 저 남는 게 시간이에요. 아유 좋아라. 엄마. 아, 왜? 아 튀었잖아. 이미 젖은 거 좀 튀면 어떠냐? 야, 이미 젖은 거 좀 튀면 어때서? 야, 또 잡아봐. 아, 힘들게 닦아놓은 건데, 야, 김재성! 똑바로 좀 하자. 아, 뭐가? 아, 제대로 안 할 거면 그냥 가든가. 너 23이냐? 아, 뭔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. 넌 뭔데 쫓아와서 이 집 물어받고 있냐? 전남친? 그럼 넌 친구도 아니고 전남친도 아니고 이웃사촌. 먼 친척보다 가깝다고 하지. 아니지. 차였으면 남보다도 못한 사이지. 아이 백인이와 입산놈. 난 한 번은 사귀어본 사이고. 그게 사귄 거냐? 이용해 먹은 거지. 그걸 네가 어떻게 아냐? 뭐? 진짜 좋아서 만난 거면? 뭐 하자는 건데? 나랑 뭐래? 할 거면 소리랑 해야지. 아이 진짜. 소리 데리고 장난치지 마라. 네가 소리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냐? 손을 놔? 내가 너 살린 거야. 아우 진짜. 아우. 아우 고생 들었다. 어? 감사합니다. 고마워서 어떡해. 그러지 말고 올라가서 밥 먹고 가자. 엄마 벌써 12시도 넘었어. 어?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어? 어, 어떻게 미안해서. 뭐 할 수 없지. 한 번 더 와. 맛있는 거 해줄게. 네. 언제든 편하게 불러주세요. 가만 있어봐. 어떻게 하냐? 버스 끊겼겠다. 태성군 어떻게 하지? 그냥 자고 가라. 옷도 젖었는데. 아 그럼 저야 너무 좋죠. 그건 안 되죠.
아 그래 엄마 다 큰 딸내미도 있는 집에 남자애를 지어 자꾸. 아 엄마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뭐가 어때서 그래. 그리고 태선이 그런 친구 아니야. 난리는 어떻게든 나더라고. 그럼 어떻게 하냐 미안해서. 그냥 편하게 자고 가도 괜찮은데? 응 그치. 저희 집에서 울게요. 그래 그게 낫겠다. 근데 둘이 사이 좋은 거지? 좀 전에 뭐 뭔 일 있었던 거 아니지?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? 저희 친해요. 우리가? 눈치가 없는 건지 아예 눈깔이 없는 건지 좋아하는 애 속도 모르냐? 네가 날 왜 의식하는지 도대체가 모르겠다 나는. 뭐? 괜히 쓸데없이 질투한답시고 나한테 힘 빼지 말고 네 몸이나 지키라고. 임소리 자기 대신 널 지켜달라는 소리를 왜 하게 만드냐. 덩치는 산만한 놈이. 그게 무슨 말이냐? 더 얘기하면 혼난다. 직접 물어보시든가요.